안녕하세요, 리바쌤입니다. 여러분, 혹시 널드란 단어 아십니까? 많은 분들이 찌질이, 찐따 이렇게 알고 계시는 것 같아요. 정말 그럴까요? Hey, Justin, check out my new glasses. Whoa, those look really cool, man. 괜찮은 것 같아? You like them? Oh, yeah, man. I didn't know you were in a nerd fashion. 뭐? Nerd fashion? 네, fashion 찐따 같다고? 어? 나 찐따로 가는 거야? 뭐야? 아이고, 미국인 친구가 한국 친구한테 진따라고 놀린 거였을까요? 사실 너희들은 진따랑 느낌 좀 달라요. 보통 학교에서 봄생이랑 비슷하게 쓰는 것 같아요. 대표적으로 자커버그, 빌 게이츠 같은 사람? 그런데 한국에서 공부 너무 잘하면 무조건 좋다고 생각하잖아요. 그런데 미국에서는 교육 가치가 조금 달라서 그 범생이랑 관련된 인식이 좀 다르죠. 그래서 공부를 중요하지 않게 생각하는 사람들은 nerd 단어를 안 좋게 쓰기도 해요. 하지만 요즘은 다른 뜻으로 좀 더 좋은 의미로 쓰기도 합니다. 첫 번째로는 뭔가를 아주 바삭하게 알고 있는 경우에 써요. 나 공부 영화 오타쿠야. 나 밀리터리 독구야. 나 블랙핑크 독구야. 이렇게. You're such a K-pop nerd. You're such a K-pop nerd. I'm a language nerd. 저? 나? I'm a language nerd. 두 번째로는 패션에 대해서 말할 때 썼어요. 범생이처럼 단전하게 입기. 이곳을 멋있게 생각하는 문화가 최근에 생겼어요. 그래서 누가 여러분의 패션을 nerd 같다고 해도 꼭 놀리는 건 아닙니다. I've always been into nerd fashion. I've always been into nerd fashion. I like to go for the nerd look. I like to go for the nerd look. Nerd fashion is all the rage these days. Nerd fashion is all the rage these days. 자, 어때요? 앞으로 뭔가를 엄청 좋아한다고 말할 때 혹은 범생의 패션에 엄청 빠져있을 때 여러분도 nerd 단어를 원어민처럼 쓸 수 있겠죠? 저는 참고로 Korean language nerd입니다. 여러분들은 어떤 nerd이세요? 어떤 nerd인지 자랑스럽게 댓글로 알려주세요. 그럼 다음에 봐요. 빠잉! I'm a language nerd.